잔잔 예진의 에티튜드. 제가 이렇게 아무나 가서 볼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. 볼수 있는 다른 강사님들의 강의 같은 것들을 참여할 수 있는 좀 계기를 좀 알고 싶은데, 좀 어디서 그런 걸뭐 신청하는 건지 아니면 뭐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보는 건지 그런 것들을 제가 잘 몰라요. 아무것도 그냥 정보를. 가는 거는 사실 어렵고, 돈 내고 실제로 그 강사님이 운영하는 강의가 있다 그러면, 뭐 예를 들면 기관이라던가 이런 강의가 있으면 내가 그냥 시민으로서 참돈 내고 들어갈 수 있으면 사실 그걸 보는 것도 있고, 아니면 그분이 운영하는 강사 양성 과정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걸 그냥 정말 돈 내고 들어도 되고, 요새 클래스 머너 이런 거 많잖아요. 그럼 그런 거에서도 사실 다 강의니까 뭐 CS 강의 하시는 분도 있을걸요. 이번에 클래스 워너원 오픈하신 분 그런 것도 또 도움 되고, 투자하는 거죠. 보고 끝나면 안 되고, 보고 배운 다음에 내 걸로 만드는 거. 그 과정이 반복되는 순간, 그게 한 5년 정도 되면은 딱 나만의 컨텐츠가 좀 자리 잡는 것 같아요. 저는 좀 그랬어요. 그 정도로 걸렸는데, 더 빨리 생길 수도 있고, 더좀더 걸릴 수도 있지만, 적어도 저는 그 정도는 봐요. 분명히 투자의 가치가 있는 것들이죠. 방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. 그럼요. 근데 그런 강사님도 있어요. 너무 많이 배우는 거예요. 근데 그것도 과한 거지. 너무 많이 배워서. 근데 또 너무 다양한 걸 배우다 보니까, 난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시간도 많이 내고 돈도 많이 내면서 배우는데 뭔가 계속 원점인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선택과 집중도 필요해요. 아까 우리 사내 강사 채용 공고를 볼 때도 그냥 CS 강사가 아니라 내가 어느 업종, 어느 직군, 또 어떤 대상, 심지어는 연령, 또는 여성인지 남성인지, 사실 이런 거라도 최대한 내가 좁혀서 해야지 나중에 프리랜서 강사로 나왔을 때좀더 뛰기가 쉬워요. 내가 날 영업하기가 쉽고 좀더 수월해요. 그건 확실해요. 마찬가지예요. 이런 것들도. 강의를 듣는 것도 그냥 누구의 강의를 다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적어도 이런 강의를 하고 싶다면 이런 분야로 좀 좁혀서 계속 들어가야지. 다 들으면 안 이제 뭐 어떻게 해야겠다, 이렇게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돼. 정말 머릿속에 많이 들어오네요. 어떻게 해야 되겠다. 약간 그런 생각이 막 떠올랐어요? 네, 일단은 지금 뭐 단계별로 나누자면 일단은 지금 회사에서 조금 더 많이 경력이나 경험을 많이 쌓고 다음 회사를 한번 가고 싶어. 이직해서 바로 프리랜서는 아니고 다른 사내 강사로도 일해보고 프리랜서로 갈때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꼭 프리랜서 갈 때도 아니죠. 뭐 지금부터라도 할수 있겠죠. 다른 그럼요. 강의를 보고 나만의 그런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해보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도 참여도 해보고 나좀 그래야 될것 같아요. 확실히. 좋아요, 좋아요. 저는 진짜 많이 보고, 많이 그 제가 CS 강사였으니까 다른 CS 강사가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막돈 주고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책도 정말 많이 도움 돼요. 제 책도 보십시오. 1월에 나올 것 같아요. 지금 마지막 이제 표지 디자인하고 있어요. 퇴사 말고 강사 맞죠? 퇴사할 때그 직장 퇴사. 네, 퇴사 말고 퇴사 말고 강사. 책 나오면 그 링크 보내드릴게요. 강사. 감사합니다.